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 인기 드라마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슈가 많이들 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도 과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무명 채널에서 방영이 되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큰 인기를 얻고 그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요. 최근에 또 재벌집 막내아들 그 드라마가 또 큰 인기를 끌면서 그에 따른 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많이들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화적 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가 재테크, 2021년도 재테크는 아파트 투자 말고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집중하자 말씀드렸고, 그때 덱스타 같은 기업들이 90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9배가 올랐죠.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수익을 또 기록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미디어 컨텐츠, 신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제작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면서 좋은 움직임들을 앞으로도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상황들인데, 우선은 이런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은 경기를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출 지표가 좋든 나쁘든 그와는 이제 별개의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한령 이후 6년 만이다. 중국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예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방영하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스리생,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시즌1이라든지 뭐 21, 25 같은 드라마들이 방영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이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드라마 제작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작게 보고 드라마에 대한 부분만을 집중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었던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얘기했던 바가, 첫 번째 영화가 한국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안다. 아바타 1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전 세계 영화 업계의 표준이 한국의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아바타 2 물의 길을 12월 16일 날 개봉을 했다면 한국만 유일하게 12월 14일 날 이틀 앞서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문화적의 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 K-한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높게 평가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글로벌 문화 공유에 대한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부분의 재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글로벌 문화가 공유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OTT라고 하는 시장이 현재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런 공용 OTT 업체들이 자국 OTT를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제 글로벌적인 문화를 공유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글로벌 OTT 공룡이 등장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돌입이 되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빙이라든지 뭐 왓챠 같은 채널들도 있지만 우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가입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OTT 시장이 공용 OTT들이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 상영 평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 드라마에 대한 최근에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드라마로 재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결국 고유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제작사들이 예전보다는 방송 송출사에 대한 갑의 입장이
방송 송출사였다면 최근에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들이 을의 입장이 아닌 똑같은 갑의 입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이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막이라는 그 1인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더욱더 이 OTT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신컨텐츠 시장에서는 각광받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에 대한 대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뭔가를 이제 찾아볼 때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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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편했지만, 어느 순간 그런 문자보다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에 대한 부분으로 수요층이 옮겨오면서 최근에는 동영상에 대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상당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도 예전처럼 이제 소설을 읽고 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다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신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시대적 변화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럼 이런 신컨텐츠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K컨텐츠가 뜰 수밖에 없는 환경이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K컨텐츠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뭐 대륙이 큽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원이 있고 이 원 안에 있는 부분과 원 밖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땅으로 보면 원 밖의 공간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인구로 본다면 여기 이 원 안에 있는 인구가 이 원 밖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문화적 부분 자체를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아시아 시장이 지금 현재 이 K-한류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동이라든지 또는 유럽 그리고 중남미 또는 북미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K-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엔데믹이라고 하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방역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로 멈춰졌던 2년 동안 제작이 상당 부분 멈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제작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더라도 우리가 2023년도 1분기에 방영이 되는 드라마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은 채널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 2분기가 아직까지는 계획이 3편밖에 없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스케줄링에 대한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도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꽤 완성도가 높은 드라마가 그리고 컨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픽사 같은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탄탄하게 나올 때 스토리 작가가 몇 명이냐면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가 스토리 작가 라인을 쓴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팀 단위로 좀 더 완성도 높은 드라마 제작
또는 이제 컨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 2023년도에도 경기 부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컨텐츠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을 같이 매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자, 네이버가 6.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드라마화가 좀 더 이루어지면서 2023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도 우리가 이런 CJ그룹 자체에 대한 재평가로 상당 부분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거로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닥주 특집 시간에 이 키이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상당 부분 보이고 있어요. 자, 6,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9,700원 거의 만원대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호재성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신컨텐츠 주에도 여전히 많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넣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신컨텐츠 관련주 작년에는 이런 특수효과 관련 VFX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덱스터라는 기업으로 큰 수익을 봤다면, 자, 올해는 또다시 한번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또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투자 및 배급사들도 바뀔 수 있겠죠. 최근에 바른손이나 바른손 E&E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 흐름 자체는 단기적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추세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런 신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눌림바닥 검색식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창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검색식 특강과 그리고 직장인 문자 3개월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과 검증을 완료한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차트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트 설정까지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검증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속임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호검색과 그리고 검색식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큰 성과 함께 보시면서 주식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2023년도 잘 이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